정말 안 되는 거예요? 네, 아빠? 효진아.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. 정말 안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.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의지로는 포기가 안 돼요. 아빠가 정말 안 된다고 하시면 노력해 볼게요. 혜준이, 네가 이러는 거 원치 않아. 네가 자꾸 이러면은 혜준이 힘들고 넌 상처받아. 아저씨는 미리 도망간 것뿐이에요. 아빠처럼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. 그리고 전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는 거 두렵지 않아요. 아빠가 도와주시면 아저씨 용기 낼 거예요. 누군가 한 사람쯤 우리 편이 있으면 용기 낼 수 있어요. 제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. 그래, 좋다. 혜준이가 먼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너희들 편 대주마. 정말이에요, 아빠? 두 사람 마음이 같다면은 아빠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어. 고마워요, 아빠. 네, 장혜준입니다. 장검 나야. 어. 정유미 씨가 양육권 소송을 포기하기로 남편과 합의했어. 장검이 신경 쓸 일은 없어졌어. 강변한테 전화 받았어. 아저씨, 이게 뭐예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? 여기 어떻게 왔어? 저 여자를 왜 만나고 있어요? 왜 만나는 거예요?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. 저 여자하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너는 어디까지 구차해지고 나는 어디까지 치사해진지 정말 해보자는 거야? 저 여자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고요. 네가 저 여자를 만나서 해야 될 얘기가 대체 뭐야? 왜 다시 아저씨 앞에 나타나서 아저씨 혼란스럽게 하는지 따져야겠다고요. 그런 자격 없잖아요.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해. 다시 만나니까 옛날 감정 그대로야. 내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. 이제 됐어? 난 저 여자 말고는 어떤 여자도 사랑해 본 적 없어. 그러니까 네가 저 여자 만날 이유가 없어. 더 이상 모욕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돌아가. 미안해. 지난번에 직원 앞에서 저 아가씨 본 적 있어요. 나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나 들어도 상관없어요. 전혀 들을 필요 없는 얘기야. 신경 쓰지 마. 그보다 양육권 소송을 포기했다는 게 사실이야? 나한테 부담 갖지 말라고 했잖아.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되고 싶어? 어떤 경우에도 자식 버리는 엄마 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강 변호사님한테 물었어요. 장혜준 검사 누더기 만들고 우리 오빠 체면 좀 깎여도 이길 수 있냐고요. 장담할 수 없대요. 그쪽에서 가진 카드가 너무 많아서요.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줬으면 나 끝까지 싸웠을 거예요. 이길 수만 있다면 혜준 씨 한 번 더 짓밟는 한이 있더라도 나 싸웠을 거예요.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만신창이 되고 싶지 않아요.
유미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소송에서 지면 두 번 다시 아이들 못 보게 하겠대요. 그래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볼 수 있게 해주겠대요. 난 아이들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.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엄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여러 가지로 고마웠어요. 그만 일어나요. 오빠 잠깐 만나고 가야 해요.